채팅창에서 Bonjour à tous.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잠시만요. 채팅창을 점원 컨셉. 맞아요. 오늘 약간 점원 컨셉으로 하고 나왔는데요. 아, 오늘 여러분 파리에서도 파리 지행들에게 이렇게 핫한 브랜드가 없습니다. 한 최근 5년간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죠. 입생로랑 오늘 저희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2012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던 그 입생로랑이 생로랑 파리로 명칭을 바꿨는데, 오늘 그 핫한 브랜드들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집중해서 봐주시고. 은하철도 999. 약간 그런 삐도 나네요. 자, 일단은 파리 방송에 오셨으니 여러분, 오늘도 화창한 바깥 날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여름이 온 듯이, 예, 낮에 너무 더워요, 여러분.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또 너무 쌀쌀해서 진짜 이 정도 코트를 입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12시를 기점으로는 다시 여름이 오고 다시 더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날씨 너무나 좋구나 하셨어요. 예, 한국에 뭐 태풍 오고 난리 났다고 들었어요. 그쵸?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입생로랑을, 생로랑 가방들을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착용하시는지부터 오늘 데리고 온 아이들이 전부 다 클래식과 모던함,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데일리 룩으로 항상 사용하시기에 좋은 아이들로만 데리고 왔거든요. 이 여섯 가지 여러분들 한번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종류가 이렇게 백으로 네 가지, 오이고, 백으로 네 가지, 그리고 가방 겸 지갑이 이렇게 두 가지, 색상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모노그램 마틀라스 체인 지갑이고요. 우선 작은 마틀라스 체인 지갑 두 가지, 블랙과 베이지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여기 사첼백, 시미나백으로도 유명하죠. 일단 사첼백이 여러분, 그냥 베이지 아니고요. 이게 파우더 핑크 섞인 거예요. 이 베이지에다가 핑크를 살짝 풀어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파우더 핑크, 너무 러블리한 색감으로 또 유니크하게 가져왔고요. 또 백으로 이제 여러 가지 큼지막하게 넣어서 들고 다니시기 이용하신, 지금 보시면 카바스 제일 핫한 아이죠. 카바스 중에서도 시크함의 대명사, 이 블랙과 금장의 조화로 데려왔고요. 이거는 지금 카바스 베이비 사이즈예요. 카바스 베이비 블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두 가지. 여러분, 이 백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싹드주흐. 가장 핫한 백이죠. 지금 생로랑에서. 네, 싹드주흐. 그 중에서도 또 그냥 블랙도 아니고요. 저희 지금 파이톤 같이 섞인 정말 유니크한 아이템으로 투톤 컬러로 이렇게 두 가지 데려왔으니까요. 싹드주흐. 지금 가지고 나온 컬러는 두 개가 그레이와 블랙. 근데 파이톤이 섞인 거에다가 여기 사이즈가 지금 스몰이에요. 스몰 사이즈로. 네. 싹트주후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사랑받고 있는 32cm 스몰 사이즈입니다. 예, 블랙과 그레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작은 것부터 한번 안쪽까지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저희가 댓글을 이렇게 따로 읽어야 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휴대폰으로 여러분들의 댓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